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휴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제 집에서 10주를 좀 정리했는데요. 전에 10주 정리했던 것 뒤에다가 또 첨가해서 넣으려고요. 첨가해서 넣으려고 10주를, 예, 가지고, 그 전에 이제 이런 거는 세척했던 거고요. 세척하고, 놔뒀던 거고, 어제 광역으로 한번더 광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교환하거나 그런 10주들을 한번 쭉 오늘 모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67, 68, 69, 70, 그 다음에 74, 75, 82, 83, 요거를 앨범에 정리할까 합니다. 이제 저번에 요거 이제 정리하다가, 예, 요 뒷부분에 남았었는데요. 67을 이건 68이고, 예, 67이 요번에 교환한 게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67을 넣을까 합니다. 예. 이렇게. 이건 이제 홀더 작업 없이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편해요. 파는 거는 이제 주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파는 거냐. 근데 명동 강우사에서, 예, 팝니다. 뭐 속지도 살수 있고요. 쓰리 바인더 끼셔도 되고, 아니면은 통째로, 예,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속지만, 예, 샀거든요. 요거는 이제 세척한 거. 요 동전은 세척을 했는데요. 보시면 막 울퉁불퉁하고 휘고 막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망품이라고. 예, 굉장히 요건 좀 괜찮은데요. 굉장히 시꺼멓고, 뭐, 예, 이거보다 더 시꺼멓습니다. 이거보다 더 시꺼멓고, 예, 뭐, 찌그러지고 한 동전들인데요. 그 중에 이제 괜찮은 거를 제가 이제 세척을 했고, 예, 여기다 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망품 같은 경우에는 뭐 100원 미만에서도, 예, 살 수도 있고, 뭐 100원 정도에도 살 수가 있어요. 처음에 수집하시는 분 중에서 만약 이 동전이 없다 하면 굉장히 구색 맞추기로 싸게, 뭐 지금 이게 비싼 거는 뭐 500원 이상 800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사지 마시고요. 좀더 저렴하게, 예, 구입을 하셔서 구색 맞추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뒤집기, 예, 뒤집기를 하시기를, 예, 권합니다. 이게 67년도가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동전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번에 교환한 거나 이런 것에서 제가 뒤집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67년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모두 다 적동이죠. 예, 67년도는 적동입니다. 아마 동전 없는 사회가 돼도 적동은 굉장히 인기가 높을 것 같아요. 절대 적동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 다시는 분 중에서, 아, 이거 세척을 하면 저기 가격 많이 떨어지고 한다고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세척이나 안 하나, 세척을 했다고 하면 세척을 했다고 자기가 파시면 되고요. 아니면 세척을 뭐 이렇게 좀 색깔이 너무, 예, 튀게 세척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세척을 했다고 알리시면, 예, 됩니다. 뭐 가격은 혹시 뒤집기에서 나오는 건 10원이잖아요. 그 가격이 뭐 굉장히 뭐 800원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만 뭐 200원, 300원을 하더라도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거거든요. 뒤집어서는요. 그리고 깨끗하게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기 것들은 세척해서 보관하셔도, 예,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67년도, 예,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예, 68년도.
68년도는 제가 보기에 가격이 좀 약간 그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68년도는 훨씬 예 죄송합니다. 예 가격이 예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뒤집기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 둘 지금 교환한 것 중에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뒤집어도 68년도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 67이나 69, 69가 더 많이 나오죠. 예, 발행량이 뭐 4천만 개가 넘어가니까 69는요. 그런데 68은 사실 그 다음에 재평가 받을 동전 중에 68이, 예, 68이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68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 69. 저번에 69는 이걸로 그 10개. 지금 이게 11개째인데요. 이게 10개면은 350개. 350개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저 채우면 350, 385개.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예. 제가 갖고 있는 건한 400개는 좀 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홀더 처리를 하는 것보다 공간도 적게 많이 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들은 이제 뭐 적동은 사실 홀더 처리해도 됩니다. 예,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좀 낮은 동전들은 홀더 처리하기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쓰시는 게 훨씬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69년도 꼈거든요. 요게 이제 그 죄송합니다. 67년도가 돼. 67, 68 걷다 위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했던 건데요. 이렇게 꼈던 거에 예, 마지막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예, 앨범 하나가 이제 마무리된 거죠. 요 앨범은 예, 광호사에서 예, 판매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앨범으로 또 정리가 돼 있는데요. 1970년대에 예, 1970년. 예, 요거를, 마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1970년. 1970년은 사실 그 작년 말서부터 약간 곽강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거의 그 사용제는 가격이 없었는데요. 작년서부터 뭐 황동이 그 350원 정도, 300원 정도 거래되고 적동이 한 200원 정도 예, 거래가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가격이 좀 붙어서 지금은 좀 많이 예 받는 그 정도 받는 거죠. 350원 정도 예 250원 정도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 여러분들이 한두 개 갖고 예 파시려고 하면 파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택배비 우편료가 비싸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그 파실 수는 없다고 보고요. 많이 모으셔서 한 50개 100개 정도 모으시면 밴드나 카페에서 예 파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1970년도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그 적동 항봉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1970년도도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예 수집하는데 굉장히 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동이라는 거 사실 66, 67, 68, 69를 구하기 힘드신 분은 1970년도를 지금 뒤집으셔서 적동을 모으셔서 놔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이게 황동이고 이게 적동인데 사실 이렇게 세척하니까 좀 그렇죠. 사실 이게 황동이고 근데 그 황동 아니 이게 황동이고 이게 적동인데요. 사실 적동이나 황동도 약간 뒤집어서 색깔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뭐 이거 초기 거면 요런 색 황동도 요런 색 보이고요. 아 황동도 오래되면 이렇게 적동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구입하시거나 이런데 약간 좀 노하우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 이병호였고요. 오늘은 1967, 68, 67, 68, 69, 70년도 동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나머지 동전도 있거든요. 예, 나머지 동전들, 예, 요거는 제가 앨범을 찾아서 예, 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 이병호였습니다.